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그 번호까지 최종 발표는 언제 돼요? 오늘 8시 한 30분쯤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예.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 9시나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2시간 뒤네요. 예. 몇 명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20분 발표하는 거죠. 남자 19명, 여자 11명.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건 뭐 김의겸 전 대변인, 최강욱 전 비서관, 황희석 전 국장, 뭐 주진영 전 대표 이런 분들 쭉 거론되던데, 그죠? 예. 지금 제가 언급한 이분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선관위 K-보트 시스템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를 무조건 통해야 됩니다. K-보트 시스템에 그러면 투표권자는 누구예요? 투표권자는 당원으로 가입된 2만 4천여 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 참여 경선인단으로 참여하신 분들 예. 약 한 3만 1천 명 정도 해갖고 50대 50의 비율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번호까지 다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원들은들도 남녀 각 그 한 명씩 투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선거단 참여한 분들도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얻은 것이 이제 1번부터 쭉 번호 순으로 배치가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한 2시간 남았네요. 그죠? 예. 정봉주 최고위원은 그 대상이 아닌 건가요? 저는 아닙니다. 입 후보를 안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열린민주당 만들 때 예. 하도 제가 이 그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꼼수 정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많아갖고요. 예. 저는 당을 만들면서 출발서부터 저하고 손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왜 만들었어요 이 당? 처음서부터 그 미래통합당, 예. 꼼수 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을 보고. 예. 의석 구도가 왜곡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예. 민주당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을 저도 사실 민주당의 지역으로 입후보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렇죠. 싶은 예. 생각이.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것이 안 되고 그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돼서 누구든 할 수가 좀 없다. 민주당 출신들은. 네. 그러면 어차피 욕을 먹을 바에는 민주당은 욕을 먹지 말고 제가 욕을 먹을 터이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라고 선언하고 시작을 한 거죠. 예. 손혜원 의원도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떠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정봉주 최고위원도 탈당하셨죠. 예, 탈당했습니다. 3월 7일 날 탈당계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식적, 법률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사실은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우리가 나서서 창당해 보겠다. 이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는 위성정당임을 거부한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저렇게 왜곡될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저희 목표이지만. 예. 민주당이 조금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야권 심판이라고 하는 화제를 갖고 좀 싸웠으면 했는데 예, 예. 너무 조용하게 부자 몸부림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럼 우리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던지고 민주당에서 못하는 선명한 투쟁을 우리가 자임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말하면 이번 그 뭐 파란 과정을 지켜보면 알다시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미래통합당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죠? 예예. 예. 그런데 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는 민주당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군요. 그럼요. 우리 열린민주당은 애당초 처음서부터 예. 국민 참여 공천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추천해서 예. 그 중에 많이 나오신 추천 나오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예, 예. 그 중에 승낙한 분들을 지금 라인업을 해놓고 예. 공관위에서 몇 차례 그 자격 검증을 거쳐서 예. 최종적으로 된 분들 남자 9명, 남성 9분, 그다음에 여성 11분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직접 순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노선과 방향을 갖되 민주당과는 서로 형제 친구다 이렇게 되나요? 저는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친정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정.
예. 네, 네. 그리고 자, 결국은 우리는 다시 하나로 그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더불어 시민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원래는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로 내보내려고 했던 20명을 고스란히 탈당시켜서 더불어 시민당 쪽으로 보내가지고 함께 하는 쪽으로 지금 일이 진척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또 함께 할 수는 없었을까요? 예, 함께 하긴 곤란했던 것이요. 음흠.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 용당도 정당이고, 누구와도 함께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문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아기에는, 같이 하자는 협상 전화가 한 번 오긴 왔었는데, 예. 정확하게 협상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고, 일방적으로 좀 통보하는 그런 형식이어서, 예. 아, 여기는 협상의 뜻이 없겠다. 하고 이제 저희는 그 독자 노선을 진행을 한 거죠. 아니 그 이해찬 대표가 오늘 한 멘트를 보면 이 예. 열린민주당하고도 함께하자고 연대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정봉주 최고위원 말씀은 이해찬 대표의 제안 자체가 일방적이었다 이거예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받아서 전화를 그 저한테 연락했다고 했는데 네. 지난 일요일날 전화 왔었습니다. 18일 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15일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비 후보를 지금 그 국민 캐스팅으로 후보를 만들어 놓고 있다. 네. 그랬더니, 후보가 된 건가요? 이렇게 묻길래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달인 월요일까지. 예. 그게 이제 16일입니다. 16일까지 할지 안 할지, 통보를 해줘라. 예. 연락을 줘라. 예. 그래서 함께하자라고 제안하는 쪽에서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16일날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요식적인 말은 함께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지만 예. 제가 듣기에는 예. 요식적인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 이찬 예. 대표님께서는 해서 이제 거절됐다.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예, 예. 중간에 있는 분이 아마 이해찬 대표님의 이런 간곡한 뜻을 제대로 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그분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정철 원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예. 또 다른 인물이군요. 네. 예, 그 지금 당에서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는 몇 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그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으로 봐서는 뭐 이미 더불어시민당 쪽도 그렇고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비례 뭐 후순번까지 쭉 다 거의 확정되는 상황이라 지금 와서 다시 함께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선거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4월 16일은 뭐 그날의 태양이 뜬다 이제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뜻에서는 같이 하기로 했지만 예. 서로 확보하게 될 의석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정치적 상황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 예. 함께 할 수 있는 틀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할지, 예. 의논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당선된 의원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그분들 중심으로 논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시민 원장 같은 경우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합쳐가지고 20석이 넘으면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방안, 그래서 뭐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어떤 정치적 지분을 행사하는 방안 등등 거론한 것 쭉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유시민 그 작가님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1 플러스 1이 한 3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볼 겁니다.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그 지금 얘기했던 그 공수처 추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 합하게 된다면 으흠. 합하는 시기가 즉각 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예. 아니면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서로 정치적인 그 협상의 폭을 좀 더 깊게 가져가면서 예. 새로운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가치나 철학 이런 등등에 대한 논의 없이 자리 수만 합하는 건 저희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독자 교섭단체이냐 아니면 즉각 합당이냐
뭐 논의 후 뭐 합당이냐 등등 다 열려 있다 이거예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예. 제가 어느 특정 개인 의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현재 민주당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총선 국면은 민주당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치적인 행태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상당히 좀 그 강도 높게 네. 양측에서 좀 토론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다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는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던질 우리 유권자 국민 여러분 비례는 우리한테 찍어주세요라고 양쪽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네. 비례 후보군에 어떠한 인물이 그 선정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례 선정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양쪽으로 나눠져서 의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표가 예.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결국 큰 집에서 같이 가는 쪽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예. 조금 더 좀 그 흥미진진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시민당 플러스 열린민주당 하면 미래한국당보다는 앞서나요? 지금으로는 한 두세 석 혹은 서너 석 정도 앞서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더 많이 얻을까요? 더불어시민당보다요? 예. 예, 그거는 이제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고 내놓는 정책이 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4.15 총선 정치 국면을 거의 뭐 열린민주당이 주제를 뭐 이렇게 그 끌고 온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 상승세는 아마 가파르고 돌풍은 미풍으로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 엄청난 태풍으로 발전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태풍을 지켜봐라 이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정봉주 최고위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